안녕하세요. 구름이 그린 달빛에서 홍라운 역을 맡았던 김유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우선 아직 크게 와닿진 않는데 너무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그 끝이라는 게 바로 눈앞에 와 있고 또 끝나버리니까 굉장히 속상하고 또좀 섭섭하기도 하고 시원한 마음보다 좀 아쉽고 이런 게 가장 큰것 같아요. 아무래도 연기를 하면서는 항상 어렵고 좀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. 배우는 것도 많고 또 이번에 홍라운이라는 역할을 맡으면서는 초반에 그 사내아이 같은 삼놈이의 모습, 소년 삼놈이의 모습을 연기할 때 우선은 걸음걸이나 행동, 말투 같은 거를 좀 신경 써서 많이 좀 고민도 했고 감독님이랑 상의를 하면서 좀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잡아간 것 같아요. 그 후반부의 라은이도 마찬가지로 감독님과 함께 상의를 많이 해서 좀 잡아왔고. 아무래도 제가 연기 활동과 같이 학업을 병행하다 보면은 수업을 빠지는 경우도 많고 친구들과 추억을 또 많이 못 사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게 아무래도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그래도 저는 학교 생활하면서 친구들과의 추억이 굉장히 많아서 아무래도 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좋은 경험, 좋은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일단은 정말 멋있고 항상 배울 수 있는, 배울 점이 있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. 저도 그 친구들을 보면서 힘을 많이 얻기도 하고 그 친구들한테 같은 신트로이카라고 불리는 입장으로서 부끄럽지 않고 미안하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앞으로도 서로에게 좀 의지도 많이 하고 힘이 되는 존재로 계속해서 같은 길을 좋은 모습으로 보여 드릴 수 있게 좀 힘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에 구름을 그린 달빛을 촬영하면서 초반에 굉장히 생활 액션 같은 게 많았어요. 나무에 올라가서 도끼를 들고 있는다든지, 아니면 물에 빠진다거나, 아니면 구덩이에 빠진다거나, 나무에 밧줄에 발을 묶여서 매달린다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, 그럴 때마다 영과 윤성 병연이 멋있게 진지한 액션을 할때 저도 한번 검을 가지고 또 화살을 가지고 또 멋있게 액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마이 데일리 독자 여러분,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, 더 좋은 활동 많이 많이 보여드리고 또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저희 구름이 그린 달빛 그동안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